가인 누나 나야 나님부터 어? 뭐야? 친누나예요? 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인 누나 나야 나 잘 지냈어? 어? 어? 안녕하세요. 1번 미스터리 쇼맨 가인 누나 나야 나입니다. 제가 사실 송가인 단장님과 굉장한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요?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제 마음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제대로 답을 듣지 못했어요. 가인 누나!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 잠깐만! 타임! 누구야? 약간 미소년 느낌 나는데? 아, 몰라요? 모르겠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이걸 뭐야? 웃고! 가인 씨! 소녀가 됐네, 갑자기. 단장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 나야 나 진짜 나 원어 멤버 아니야? 원어 멤버 아니야? 원어원이잖아. 원어원이네. 아니다 아니다 속임수 수도 있다. 강다니엘 이대휘 이대휘 씨 있었고요. 씨 옹성우 있었고요. 뭐? 재환 씨도 있었고요. 예예. 아, 어, 왜 누군데요? 단장님은 좀 이렇게 쪽이 오세요? 네, 이제, 그런지? 이제 생각났어요. 아 진짜로? 아, 이분이 방송에서 저에게 곡을 써주고 싶다고. 자, 2번 갑니다. 2번 네? 분당 현숙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분당이 현숙님. 어? 어, 머리가 현숙 선배님인데? 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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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다 핏머리 현숙 선배님 아니에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2번 미스터리 쇼맨 분당에 사는 현이 가수 분당 현숙입니다. 아니 근데 현숙 선생님이네. 선생님 맞네. 정확한데 머리가? 아니 어깨에 살짝 올라간 건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아 일단 자기소개가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죠. 오, 아니 말투가 똑같아. 똑같은데? 제가 유 가수 중에 현숙 씨를 정말 좋아하는데 유 목소리가 많이 닮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그냥 현숙 씨인데? 아니 실루엣 이게 이렇게 싱크가 잘 맞는 분은 처음이네. 네. 저희 후배 중에 네? 그 현숙 성대모사로 그 합격한 후배가 있거든요. 아, 그 친구 아니에요? 그 친구가 오남이거든요. 자, 오남이? 약간 오남이 단발... 저도 알아요. 어? 신봉선 씨 닮은 것 같은데. 어, 약간 어, 저도 약간 신봉선 선배님. 네, 신봉선 씨. 아니 성대모사는 성대모사지만 실루엣이 저렇게. 어 맞아 너무 닮으셨어. 진짠가? 아니다. 이 옆태가 다르다. 자 여러분. 힌트 한 바가지 준다 그랬죠? 예. 노래 힌트 함께 들어보시죠. 선배님! 맞는 거 같아. 선배님이야. 아니야, 똑같아. 아니, 선배님이야. 성대모사 아니다. 선배님. 이게 성대모사 아니다, 이거. 모창 아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단장님!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냥 현숙 선생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슈? 잠도 안 자고 연습했슈!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나이가 21이지요, 21! 아, 야, 이런 토크도 너무 현숙 선생님이야. 21? 야, 현숙님이 아니라면 대박이에요. 정말 똑같네. 예. 뵙고 싶어서 네.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니, 죄송한데 그렇게 연습하시다 현숙 선생님이 돼버리신 것 같거든요.